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자 권 기자 소개합시다. 오늘 권 기자 데이잖아. 그러니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네,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뭐 권순우 특집이라고 이게 얼음 물도 주시고 특집. 시간도 넉넉하게 주시다고 매번 오자마자 시간 하다가 아, 네. 두 개 있었는데 하나만 해요. 뭐 그래서 우리가 욕을 더 먹고 터졌죠. 아, 네. 그랬는데 제 특집이라고 해놓고서 분위기를 정권님이 잡아주셔서. 네, 뭐 괜찮으시죠, 속은? 아,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배터리 얘기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네, 오늘 배터리 그 조선 해운 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남으면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자동차도 하고, 뭐 전자도 네. 하고. 뭐 아, 근데 했는데. 방심하지 마세요. 금방 시간 가. 빨리 해야 돼. 네, 맞아요.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스텔란티스가 EV 전략을 발표한 그렇죠. 게 있었고 또 K 배터리, 네. 뭐 글로벌을 차지하다, 뭐 이런 K 배터리 전략도 있었고.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 그러는데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의 70%를 전기차로 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 판매는 40% 이상을 하겠다. 스텔란티스의 지금의 유럽과 미국 판매 비중은 한 14%, 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와, 자동차 회사들이 제시하는 전기차 계획은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일단 25년까지 130기가와트시 규모로 확보를 하고 2030년에 두 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숫자로 하니까 잘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스텔란티스가 참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되게 낮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거의 뭐 만만돌이 뭐 좀 뭐죠? 그게 피아트.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푸조 시트로엥하고 합친 건데. 푸조 시트로엥.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마세라티, 네. 알파 로메오, 그 지프.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 명차죠. 명차죠. 닷지, 램. 네. 거기다 푸조, 시트로엥, DS, 뭐 오펠, 복스홀 되게 많아요. DS는 뭐예요? 그 보면은 DS가 프랑스 차인데 예뻐요, 네. 그게. 아, DS. DS라고 네. 프랑스 차인데 그 푸조 시트로엥 가면 같이 파는 차 있는데 예전에 그게...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를 한 노래가 있어요. 아, 참 무리한다. 그런 걸 리커버리 안 돼. 잊어주세요, 여러분. 아니, DS 그 피아트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피아트 있는 집에 조그만 차. 그게 이제 피아트가 아, 피아트 500C, 네? 300C. 제 50화국 이런 거 보면은 네. 옛날에 이덕화가 나오잖아. 전두환 네. 역으로. 네? 네. 전두환이가 집차 안 타고 전두환 씨가 집차 안 타고 피아트를 탔어요? 사제차 탈 때 피아트를 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피아트 차는 지금 단종이 됐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굳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어 그렇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차인데 여기가 그래도 글로벌 판매 순위로 보면은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본 통계에서는 글로벌 4위입니다.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3위가 그 르노니산 미쓰비시 컨소시엄 4위가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만 따지면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조금 합치니까 또 많아졌다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게 회사 차들을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경쟁력을 대단하게 보여주고 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못 맞출 거라고 예상했던 두 개 회사가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PSA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도 네? 실제 지금 판매량에 비해서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기는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회사 때문에 그래요. 삼성 SDI.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큰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의 매출이라는 게 판매량이라는 게. 근데 다른 큰 회사들은 대충 그 전기차의 배터리 파트너십이 다 만들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일단 SK 이노베이션에서 미국에서 하는 배터리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자체 배터리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5위로 한 볼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아니 저기 그렇죠. CATL
네. CATL걸 받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파트너십, 도요타는 요새 전기차가 조금 잘 안 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좀 다른 자기 컨소시엄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고 있고. 또 글로벌하게 큰 회사인 GM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파트너가 없어요. 네. 굉장히 지금 사이즈에서는 한 6위 정도 되는 볼륨이 좀 있는 배터리 회사인데 지금 파트너로 삼고 있는 데가 뭐 BMW 정도? 근데 BMW가 그렇게 볼륨이 큰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급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짝이 없는 그 대형 자동차 회사와 대형 배터리 회사가 어딨냐? 네. 그러면 스텔란티스하고 삼성 SDI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내에다 유치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좀 미국에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공장 짓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스바겐과 포드향 그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삼성 SDI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 리비안 얘기가 나오는데 리비안은 또 뭐예요? 리비안은 스타트업이에요.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데 요게 잘 되면은 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견줄만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스타트업입니다. 그걸 안 굴리는 거죠? 이제 예, 좋은 회사긴 맞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 스타트업 뭐 매출 얼마나 된다고 네. 여기다가 삼성 SDI가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볼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려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고객이 좀 유치가 돼야 공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삼성 SDI는 고객 파트너십을 못 잡아서 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미국에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다들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를 외쳐주기를 그 EV 행사를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 근데 외치긴 외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가 미국에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도 지을 건데 거기에 삼성 SDI를 파트너로 할 거다. 근데 여기 물론 여기 다른 회사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뭐 노스볼트라든지 뭐 그 S볼트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텔란티스 입에서 아 삼성 SDI가 나왔다. 그걸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눌려있는 그렇죠. 게 있어요. 네. 삼성 SDI는 뭐 그런 건 없는 상황에서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를 외쳐줌으로써 그나마 아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외쳤다는 게 삼성 SDI로 우린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불렀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S볼트 이런 회사, CATL 다 얘기하긴 했는데 네.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파트너십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삼성 SDI는 파트너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스텔란티스 입에서 삼성 SDI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다행히 나와줘서 그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던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와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공고해지면서. 그러니까 원 오브 뎀으로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가 기대만 네.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너의 뭐 그런 거구나. 김춘수 갑니까? 김춘수 시인입니까?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그러니까 다들 예상은 하고 있고 네. 물밑에서 취재는 하고 있는데 협상 중인 내용이라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삼성 SDI 임원이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접촉을 하면서 배터리 물량 수주와 규모 그리고 합작 관련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풍문으로 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원래 정확하게 당사자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런 거예요. 저희가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은, 그러니까 삼성 SDI가 공장을 거기다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위로는 이제 배터리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물량이 주어질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협력 회사들한테 일단 운을 좀 띄워놔요. 네. 뭐 준비해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해라.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된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야 삼성 SDI가 지금 슬슬 이제 미국 쪽에 발동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파트너십은 누구겠느냐? 그럼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하다 보면 아 스텔란티스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는 피아트 전기차 502에다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아 피아트. 예. 그리고 이제 그 지프 크라이슬러 다치도 배터리 발주를 하겠다라는 걸 공식화했어요. 네. 그럼 2024년 공급분을 만들려고 지금 발주를 한 건데, 그럼 2024년이면 공장 짓고 자동차 만들고 하려 그러면 대충 이제 슬슬 발주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텔란티스의 발표는 삼성 SDI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얘기였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I는 뭐 여전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쪽으로 좀 갈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텔란티스 EV 발표에서 뭐 다른 거 숫자 복잡한 얘기는 굳이 볼 필요 없으시고 삼성 SDI 것만이 좀 유의미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K 배터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또 K 얘기하면 일단 조금 뭔가 신뢰가 잘 안 가죠. 요새 K가 좀 되게 조롱받는 경향이 너무 좀 많아. 예. 네.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이게 사실 저는 뭘 하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년간 국내에 한 40조 원을 투자해서 뭐 정부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기업들 다 포함해서 40조인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생태계를 기업들이 키우면 정부가 세액 공제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멋있는 K 배터리 그 그림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서 K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유치해요. 그러면 아 공무원 분들이 좀 다른데 머리를 쓰시면 좋겠는데 이 K자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셨구나라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데 오송도 들어가고 뭐 천안도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연결하면은 소문자 K도 됐을 텐데 뭐 그런 네. 얘기도 해가면서 이날 또 만든 말 중에 조금 유치했던 것 중에 하나가 BBC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BBC? 예. BBC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칩입니다. KBBC.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칩. 칩. 아 칩.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중요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배터리.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건? 근데 이거 그냥 마냥 억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이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단촐한 표현들 좀 눈에 끄는 이른바 어그로라고 불리는 표현들을 자꾸 쓰는데 이게 참 BBC라는 표현은 저는 꼭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딱 출범을 한 다음에 그 100일 동안 우리의 공급망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야 미국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 분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입니다. 그럼 이 중에 세 개의 우리나라하고 해당되는 게 세 개나 돼요. 그러면은 미국의 공급망을 새로 이제 구축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네. 산업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육성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무려 4개 중에 3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때 100일 보고서를 발표했던 그 발표회에서도 네. 거기 참석했던 패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BBC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은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와서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K배터리 세계를 차지하다. 참 말 되게 멋있는 거 많이 만들었죠. 세계를 차지하다. 차지. 차지. 충전하다. 차지. 그럼 2030년에 우리나라가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2030년? 예. 아니 뭐 불가능한 얘기는 지금 아닌가 1등 아니에요? 예, 지금 1등입니다. 지금 1등이잖아.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점유율이 40%고요. 일본이 24%, 중국이 36%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건 기업 기준이 아니면 그냥 그 나라 글로벌 생산기... 점유율 국가별로 봤을 때 합쳐서 이 3, 4 합치면은 예, 예. 셀 업체 기준으로 우리가 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저 뭐 예를 들어 LG 배터리라도 우리 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거는. 예.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으로 되죠. 아, 미국으로 생산하면 미국으로. 아,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1위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재밌는 그 글로벌 점유율도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그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초기 시장인지를 되게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앞서가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이 70%, 일본이 16%, 중국이 15%입니다. 예.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 유럽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뭐 르노라든지 뭐 조회 같은 게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 뭐 벤츠, BMW 이런 게 미국 유럽에서 잘 나가는 차잖아요. 아까 푸조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면 다 한국 회사들 배터리를 써요.
네. 이미. 그런데, 예. 근데 이게 아까 문 대통령 말씀 중에 명실상부안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개화되기 전 시장입니다. 이게 완전히 확산되기 좀 전 시장인데 초기 점유율은 그렇다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일본이 76%예요. 미국이? 예, 미국 시장에서 일본 회사 점유율이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4%가 중국 회사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초기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지금 일본이 76%인데 한 23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될 겁니다.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하이오 공장이랑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파나소닉 제치고 1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러니까 이날 발표됐던 건 정부 정책보다 네. 지금 현황에 대한 분석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현황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가격과 생산력을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가격은 95, 생산성은 90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습니다. 중국이. 네. 그리고 일본은 가격은 100인데 생산성은 95. 그러니까 경쟁력 차원에서는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 우리나라 되게 고질적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른 화학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그 해외 의존도를 보면 양극의 한 47%, 한 절반 정도가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양극재. 예, 양극. 그러니까 양극재 말고 양극재는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고 양극재를 만드는 양극. 양극. 예, 예. 그리고 음극은 무려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갖다 만드는 건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전해 분리막도 70%, 전해액도 66%, 갖다 만드는 건 잘하는데 네. 이 기초 소재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전에 제가 그 저기 이진우 기자님하고 저 백브리핑 이프로님하고 백브리핑 할 때 그때 일본 수출 규제의 배터리의 약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파우치가 있어요. 이게 감싼 파우치.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해외 의존도가 81%가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되게 생각보다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알루미늄 박 동박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뭐 그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데 동박 많이 하잖아요. SKC 이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알루미늄 박은 16%밖에 안 되고 동박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1위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미래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재 현황을 보여드렸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여드렸고 미래에 이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편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상상해보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건데 미국에서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소재 부품 이쪽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때 백일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미국 회사들이 이걸 다 뒤져본 거예요. 자기는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뒤져보니까 자기네가 조금 그 원료가 좀 있어요. 워낙 원자재가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네. 근데 요거를 자기네가 가공을 하거나 그러질 못해요. 소재로 만들질 못해요.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잘 안 되고 너무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 미국에서 만들면. 그랬더니 환경과 노동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나라들 힘들게? 딴 나라들 힘들게. 뭐 아프리카 국가들, 뭐 동남아 국가들, 중국 이런 데들 힘들게.
환경 노동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경제성을 높여서 미국에서 좀 잘할 수 있게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측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꽤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뭐 인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강점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회사들이 그 앞단 그러니까 전방인 배터리 회사들이 미리 되게 미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 소재 회사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약하다. 소재 부분은 너무 약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한테 완전히 먹혔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차세대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가 있으면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차라리 전고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극재 전구체 오늘 업체 이름 좀 얘기해도 되죠? 어차피 미래 얘기.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전구체가 있어요. 일종의 소재 같은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안 될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하고 있는 회사가 그 에코프로 BM하고 LNF예요. 네. 이 회사들이 그 일단 그 저기 차세대에 쓰는 전구체라 그러면은 NCMA. NCM이 있고 거기다 알루미늄을 더한 NCMA 전구체. 그리고 하이니켈 전구체. 그리고 이 조그만 전구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게 되게 숫자들이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네. LNF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지금 연간 4.6만 톤이거든요. 4만 6천 톤밖에 안 돼요. 근데 2022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네. 14만 톤이 돼요. 오우. 그럼 3배가 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200억 정도 이익 나오는데 3배 증설하면은 2022년에 1240억, 2023년에 2100억. 이게 이런 그 숫자들이 막 눈에 보이게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사정이 어떤지.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요, 공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글로 갈 거고 거기 소재가 들어갈 건데 네? 소재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서 증설을 하고 있고 경쟁력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회사들이 원료를 사다가 배터리에 쓸만한 부품들로 만들어 주는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재에는 좀 이렇게 층위가 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양극재를 만드는 게 있고 양극재를 엔지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 엔지 에너지 솔루션인 걸 양극재를 만들면은 네. 양극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구체라는 거를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 단계가 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군요. 예, 예. 여러 단계가 있군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중국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이게 제일 크게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 23년이 되면 여기 한국 배터리가 1위가 될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 쓸 거냐고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고 네?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체재로서의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는 네. 거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맞춘 스케줄을 대려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익이 거의 지금에서 3년만 지나더라도 거의 한 10배 네.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지금 그 2차 전지의 소재 쪽에서 조금 악재 아니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요소가 뭐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설비가구 막 그러는데? 예. 캐펙스? 예.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할 때 제일 좋은 유상증자가 뭐냐면 캐펙스 투자 유상증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거의 확정된 그런 매출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유상,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차입금 늘리고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거기에 뭐 분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커요.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분율도 희석되고 차입금도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한 4천억 정도 또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뭐 NCM 하이니켈 NCM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2023년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1,300억을 투자해 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고 현재는 작은 부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본다면은 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분이 좀 희석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합당하게 충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 저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을 좀 섞어서 하거든요. 흑연? 네, 흑연. 네. 카본. 네.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인조흑연이 결정 구조가 좀 더 안정적이라 에너지 네. 밀도가 더 높아요. 근데 인조흑연이 이제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인조흑연은 어렵다. 이거는 일본에서 사서 써야 된다. 네.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자체화를 해가지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헷갈려 숫자가. 2020년 9월에 3단계 공사 7만 톤, 거기에 2021년 2월에 4단계 공사 3만 톤. 이게 공장을 짓는데 네. 증설을 하고 다 짓고 나서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는데 또 증설을 하고 첫 번째 공장이 완공이 안 됐는데 또 공장을 지어요. 그만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서 돌리기도 전에 그 다음 공장을 만들고 돌리기도 전에 그 다음 공장을 만들어서 2022년, 20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한 번, 올해 2월에 한 번, 지난달에 한 번 해서 세 번이나 공장을 더 지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지어지면은 공장이 이전에 한 3만 톤 정도 되던 게 다 지어지면은 16만 톤이 돼요. 5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네네. 그럼 여기다가 아까 16만 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유럽, 중동에 해외 투자를 더 해서 네. 2025년에는 27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2025년? 예. 그러니까 23년까지 16만 톤에다가 해외 투자 27만 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되게 막연하게 우리가 미래에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막 그냥 그 부풀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고객사가 네.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SKIET 같은 경우도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데이 스토리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이낸셜 스토리. 네. SK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계열사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스토리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다 하는 거죠? 공표하는 계열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멤버사라고 하더군요. 거기. 아 이름도 바꿨습니다. 예, 멤버사. 예, 멤버사. 멤버사. 그리고 시장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예. 금융시장을. 예. 아. 네, 그리고 금융계획 뭐 이런 활동을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그러고. 그거 뭐 굳이 IR하는 느낌이 안 나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SK 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개념들이 네. 굉장히 좀 산뜻한 개념들이 좀 많아서. 네.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이 과점화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범용 제품이라고 평가가 됐었어요. 전해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건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차세대 전해액이라고 보면은 리튬염 이거 첨가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첨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액에 지금은 중국이 과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다른 회사들이 못할 거라고 했던 것을 리튬염 그 첨가제를 그 차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첨보가 지금 차세대 전해액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현재 한 720톤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2023년까지 6,000톤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10배예요. 소재 회사들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기본 10배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백브리핑에서 저 어디야 산업부가 그 배터리 전략 발표하는 거 배터리 그 백브리핑에서 공식 보도제에 나오지 않은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네. 기자들 물어보면 답해 주는 거. 아 우리 백브리핑 말고. 저희가 기자들이 얘기하는 그 백브리핑.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기자들 손들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야 그런 식으로 이게 미국에다가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면은 거기 미국 회사들한테 기술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를 기자들도 해요. 네. 국내에 투자를 해야지 왜 미국에다 투자를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설사 미국에 나가더라도 최소한 절반 소재의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멈추게 되겠지만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미국 전체의 캐파가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소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거기서 뭐 현지의 공장을 증설해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87%가 같이 간다고 합니다. 장비 까는데 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요새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설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안 가는데 뭐 램리서치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 때 거의 10개 중에 8개는 국내 업체 장비가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눈여겨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장비 회사들 주가 수준 조금 보긴 봤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배터리 근데 그 장비 하는 회사들? 예, 예. 네. 그런 거는 나중에 그 좀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아, 그 제가 봐도 소재가 더 낫겠지. 소재는 계속 네? 근데 그 반도체만 보면은 반도체 봤을 때는 지금 소재도 좋지만 장비가 되게 좋잖아요. 아니죠. 2차전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런데 2차전지에서는 지금 안 그렇거든요. 장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반도체 장비 배터리 장비 회사들은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전문가들 통해서 진짜 그 장비 업체 전망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개별 회사별로 보면은 뭐 오늘 시간 많다 그래가지고 개별 회사별로 다 정리해 드리려고 LG화학은 그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좀 되게 고만고만하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에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충당금이 한 4천억 정도가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부문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우리가 미래는 되게 좋은데 현재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화학 분야의 실적은 되게 좋은데 지금 배터리 부분 전지 분야의 실적이 그 충당금만 4천억 잡고 나면 거의 적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흑자 전환해서 전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거의 이게 한 분기 흑자 좀 냈다가 이번에 또 적자 전환이 될 거예요. 한 네. 4천억 정도 적자 나면은 일회성으로 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연내에 또 IPO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배터리 제조사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LG화학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전지 부분에선 적자가 이어질 거고 정유 부분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파이낸셜 스토리, 그러니까 그 스토리데이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1테라 넘는 수주가 있다. 네네. 그거 발표했던 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한 2017년 대비 한 탑3, 탑1이 될 거다 자기들이. 130조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이제 뭐 그리고 자기들은 불이 안 난다. 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정도가 배터리 업계에서 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는 일단 미국과 한국의 그 관계로 따졌을 때 긍정적인 요인은 그 지금 그 셀 조립이나 소재 부분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좀 키워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자동차에서 미국은 자동차로 전환이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게 엄청나게 커질 거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게 미국과 한국이 네. 가지고 있는 100일 전략에서 가진 거고 부정적인 연락 전망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미국의 배터리 셀을 키울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기업 이거는 근데 사실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쟤네한테 우리가 기술을 뺏길 것 같아라고 해서 안 나갈 일이 아니라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잘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다행인 거는 중국에 진출하면 진짜 기술 완전히 뺏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미국이라는 곳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좀 더 큰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럽의 유럽 배터리 전략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업체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배터리를 엄청나게 지금 최대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복잡한 배터리 전략들이 있는데 그 업체 하나하나들 보시면은 이거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들 다 물어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업체들이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걸 2030년까지 배터리 그렇죠.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걔네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한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노스볼트 같은 회사가 진짜 계획대로 폭스바겐에다가 자체 배터리를 다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거 못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한국 배터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걔네들이 계획은 그럴듯하게 짜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되면 이게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말 잘 되면 한국 배터리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LG화학 연구원들 데려다 쓰고 있고 일본 연구원들 쓰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도 대부분 한국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 장비 들어가는 곳에 좀 아는 분한테 뭐 비공식적으로 좀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가 많다. 계획들은 잘 짜져 있는데 시행착오가 많다라는 얘기는 정해진 시점에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걸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멋있는 계획을 세웠던 거에 비해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룸이 훨씬 크다는 거를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거예요. 걔네가 자체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캐파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꽤 배터리를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워낙 이제 뭐 취재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오늘 주제가 두 개나 있으니까요. 배터리는 요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크고 다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해외 의존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 이거 잘 극복하면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률 같은 게 훨씬 더 커질 굉장히 몇 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배터리 쪽이다. 극복이 좀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을 아까 어느 정도 됐다. 네. 그런 네. 그게 약점이라고 꼽혔던 것이 극복이 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실적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 2로 넘어가서 조선. 이게 조선. 저희가 주제 2로 안 넘어가면 주제 1으로 또 하다가 시간이 모자르네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많이 들여봤자 효과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상반기 13년 만에 수주가 최고라는데. 예. 최고입니다. 네. 다 좋아요. 수주도 좋고 그 가격도 좋고 상반기는 잘 됐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상반기 전체 발주량을 따지고 봤을 때는 2등이에요. 중국에 의해서 살짝 조금 밀렸는데 네.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저부가 선박에 자체 선박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발주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700% 넘게 늘었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에 비해서도 183%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6년, 2008년 조선 호황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61%인데 네? 전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의 66%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중국이나 자국 발주들을 빼고 나면 거의 다 가지고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 발주량 16척 중에 100%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습니다. 네. 초대형 컨테이너선 154척 중에 51%, 초대형 원유 운반선 31척 중에 87%를 한국에 따왔습니다. 거의 뭐 다 가지고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NG 그 추진선, 네. 그 연료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0%를 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네. 신조선가는 지금 140까지 올라왔는데 연초에 125였거든요. 신조선가 숫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막 1씩 올라가요. 막 1, 뭐 2, 뭐 1이 뭐예요? 퍼센트? 그러니까 포인트. 지수거든요, 지수. 아,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 한 주 지나면 1포인트, 2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125에서 14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포인트씩 올라가는데 1포인트 올랐다가 2포인트 올랐다가 1포인트 빠졌다가 이러던 게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갖고 140이 된 거예요. 140이 언제적 이후 처음이냐면은 2011년 10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발주 갖고 올 때 되게 좋습니다. 뭐 VLCC, 뭐 ML탱커, 컨테이너, LNG 운반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고성과도 눈에 띄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그러면 진짜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수주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도크도 좀 차갖고 그냥 네. 뭐 어설픈 가격 들어오면 협상도 안 합니다. 이제 도크가 없을 때는 네. 도크를 채워야 되니까 저가에도 막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뭐 받을 수 있어요. 아, 뭐 됐어요. 우리 이 가격은 안 받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배짱 튕길 수 있을 정도로 도크도 찼어요. 보통 그 수주 잔량은 한 2년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1.5년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가 되면은 협상력이 역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두 달 전쯤에 2년치가 찼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최근에도 계속 수주를 발주를 받고 있고, 우리가 작년을 좀 뜨겁게 달았던 카타르 백척, 카타르 LNG 백척이 7월 중순에 그 어떤 이 배를 어떤 해운사가 가져갈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숏리스트가 7월 중순에 발표가 돼요. 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틀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는 가시권에 들어온다. 계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될 거라는 전망들이 그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네, LNG 운반선이 뭐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아,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계약은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언제 들어가냐 문제. 숫자로 잡히려면은 이제 공식 계약을 돼야 되거든요. 예. 고트는 도크는 비워놓으라는 계약을.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잊어버렸네. 예. 먼저 해놓는 저도 지금 그 단어가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넣을 거니까 도코 좀 비워놔라는 계약을 먼저 맺어요. 아도 계약? 네? 아, 그건 아니겠죠? 일종의 뭐 그런 걸 수도 뭐 어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좀 뭐 채팅해서 뭐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하여튼 선계약 비슷한 건 거죠 이게. 예. 예, 그랬고 이제 그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의 80%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예요. 백척 중에 한 80%. 슬롯 계약.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조선업 주가는 굉장히 눌려 있거든요. 아, 슬롯 계약이라고 해요? 아, 예, 슬롯 계약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일 조선업에서 큰 화두가 아까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저 뒤에 가서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후판 가격 때문에 그래요. 올라요? 오르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최선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지느냐가 지금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가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후판 가격을 뭐 기사 나온 것만 보면 거의 100%로 올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철강 100%요? 네, 철강 회사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지금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한 115만 원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냐면은 이게 후판의 유통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선사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해요. 협상을 해서. 네. 그래서 후판 가격의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를 안 합니다. 고객사와의. 그러니까 그 업체랑 이제 조선사는 단독으로 따로 별건 계약을 한다 이거죠. 네. 근데 나머지 유통 가격은 공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살려면 이 가격에 오세요라고 하는데 큰 고객들인 조선사들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숫자들이 왜 나오냐면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또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포스코가 110만 원 내라 그랬다. 지금 80 네, 톤당 네. 80만 원인데 115만 원 내라 그랬다. 그랬더니 야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 업계에 알려지기는 톤당 60만 원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60만 원대는 아니었어요. 네. 60만 원대는 아니고 한 80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115만 원이라면 부담이 꽤 큽니다. 전체 조선 가격에 후판가가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가 늘었다. 그럼 전체에서 한 10%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까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 아, 네. 그러면 거기서 조선사들이 뭐 배 한 척 수주해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뭐 얼마나 붙이겠어요 제조업인데. 네. 근데 영업이익에서 한 10% 정도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수주하고 매출하고 이 기간이 달라요.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하면은. 이 매출이 2년 후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배를 설계하는 데 한 1년 걸린다 그러면은 네. 1년 후부터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주한 것만큼 이게 반영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올해 상반기 제가 아까 지금 너무나 지금 숫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1년 뒤부터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수주와 동시에 계약금은 들어오지 않아요? 계약금은 들어오는데 작아요? 네, 계약금 규모는 좀 작아요. 그리고 이게 매출로 반영되려면 그 뒤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 들어오는 지금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그 배는 작년 정도에 수주한 건이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도크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한 배들을 쫙 갖고 왔어요.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매출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는 작년에 저가 수주로 받았던 배가 이번에 매출로 이제 나와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 네. 비용이 발생한 거는 현재 시점에 반영을 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가로 수주한 배의 매출은 내년에 나오는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 인상도 지금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수주한 배가 지금 매출로 나오는 것에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지금 건조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 철강 가격이 지금 반영되고 뒤에 수주한 것도 뒤에 매출이 잡히는데 후판 가격 올라간 거는 지금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좋으니까 와 하면서 막 지금 최고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적은 진짜 안 좋습니다. 실적은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판 가격이 지금 113만 원, 115만 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115만 원까지는 안 될 거라고 조선업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게 1차 제시 안 정도로 보면 될 거라는 건데 여기서 밀당을 좀 하겠죠.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걸 덜 올리는 정도 선에서 방어하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의 조선사 실적을 얼마나 망가뜨리냐가 지금 이슈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조선사들의 실적이 계속 나올 건데 네. 정말 투자자들이 놀랄 정도로 안 좋을 겁니다. 실적이. 예. 아. 이 부분들이 지금 조선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살 땐 그 조선주 뭐 이런 걸 살 땐 물론 이제 실적 당연히 이제 보고 하시겠습니다만 그 수중 얼마나 들어오냐 이게 또 많이 주가에 기대 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 정프로님이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재밌는 게 네. 저는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관찰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견을 내셔야 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다른 거니까 네. 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시니컬하게 보면은 아니 주가가 좋을 때는 수주 때문에 좋았다 그러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실적 때문에 안 좋다 그러고 그게 조금 아이러니해 보여요. 그러니까 센티멘탈에 대한 얘기인 건데 시장의 센티멘탈이 네. 뭔가 조금 지금 조선업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PBR 한 배라는 선을 좀 극복을 하면서 이게 조금 와 가자라고 할 때는 수주가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상단에 올라왔을 때 야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실적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수주가 좋은 것도 맞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실적의 시장의 센티멘탈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미포가 보통 벤치마크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9만 7천 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 쫙 올라가면서 갈 때는 아 수주 좋다 성과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상단에 좀 부딪히고 나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조선주가 확 뭐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55만 원 날아갈 때는. 네? 그 원자재가 되는 그 철강석 가격도 좋았지만 그걸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예, 공급 사이드에서. 근데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ESG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철강 가격을 가격이 좋아도 우리가 오바케파 다 풀리 못 쓴다. 이런 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70몇 불이잖아요 지금. 예. 이게 전에는 아 이거 100달러, 15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셰일 혁명 이후에 야 이거는 그냥 실링이 있어. 요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거는 사실 국제 유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그 선박 가격에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고 예. 좋은 쪽으로 그죠? 상방을 여는 거고 이 철강제 가격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한 철강제 가격의 상승분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예전에 2005년, 2006년도에 그 빅사이클 그쵸. 조선주 엄청 화랑기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주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오기 전에 양쪽 얘기를 듣고 왔는데 철강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정프로 얘기를 김프로님 얘기랑 좀 비슷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철강제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철강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강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딴 데 가서 그 가격 나오는지 찾아봐라. 없지. 일본 가서 물어보고 중국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유통 가격에다 물어봐라. 니네가 유통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중국에서 살 수 있으면 사도 괜찮은데 최소한 유통 가격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110,
1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게 철강사의 주장이고, 그 조선사들은 뭐 그동안 우리가 안 올렸으니까 좀 반영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끝까지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에서는 그럼 지금 단기 실적이 안 좋을 거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조금 이렇게 그럼 진짜 지금 좋은 수주가 나와 좋은 수주를 확보했던 것들이 반영되는 내년 초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우리가 지금 좋은 거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재무 여력이 좀 더 괜찮은 단기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재무 여력이 괜찮은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조선업이 갖고 있는 지금 그때 가서 이제 수주가 줄어 그러면 또 수주가 준다고 또 아 여튼 이 사이클이 있는 사업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고 나쁜 간에 다 그 이유는 어디서든 찾는 것 같아요. 수주가 안 좋아서, 뭐 실적이 좋아서, 뭐 등등. 네. 예, 그럼 뭐. 근데 지금은 지금 조선 쪽 주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실적 때문에 좀 아, 센티가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조정 받고 있죠. 아, 네, 거의 97,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해운 얘기 2분밖에 안 남았네요. 2분이라는 건 왜 확신하시죠? 50분이라고 얘기하는 50분 거지. 50분 되면은 저 빨리 가라고 댓글 엄청 달리길래 그 전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2분 주, 드릴게요.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아 그래요? 뭐에 대한 얘긴지만 알려주세요. 해운 얘긴데 네. 그 그냥 저기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해운 뭐 9주 연속 상승치 해가지고 뭐 최고치 경신했다는 건 되게 식상하잖아요 얘기가. 그 부산항 얘기 잠깐 드리면은 그 부산항에 아 저거 먼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HMM 얘기할 때 2분기에 운이 못 잡으면은 3분기 되면 더 올라갈 거란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2분기는 비수기다. 근데 2분기에 지금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못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해운. 예. 3분기 되면은 뭐 추수감사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크리스마스에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는 때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지금 2분기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보면은 3분기에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공포스러울 정도고 여기에 더 공포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운임이 중국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운임이 훨씬 낫다고요? 훨씬 낫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중소화주들이 되게 막 지금 운임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선사인 HMM이 임시선박을 지금 월에 4번이나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60-70% 중소화주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 부산항 들어오는 배 좀 숫자 좀 세보고 왔거든요. 근데 네. 예, 근데 배가 안 들어와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선박이 지금 네. 빨리 실어야 되는데 운임이 비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우성이잖아요. 네. 근데 운임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배가 안 들어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물동 그러니까 배 들어오는 게 월 평균으로 8%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0% 정도가 안 들어와요. 왜? 싸니까. 아, 우리 쪽으로 안 오고 저기 상하이나 이런 데 간다고? 중국에서 그대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요. 우리 쪽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운업의 현실이고요. 그럼 이게 진짜 물동량만의 문제일까를 살펴봤을 때 지연율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이 다 됐네. 얘기해봐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 그냥 발치강제에서 나중에 또 따로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네. 2012년 1월부터 숫자만 보세요. 네.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작년 말까지 에? 그때 동안 그 지연됐던 배의 척수 있죠. 그러니까 7일, 14일, 21일 그 지연된 척수가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올해가 더 많아요. 지연 척수가? 예. 아, 그 배가 잘 못 싣고 가는 수준이 항만이 작동을 하는 항만이. 아, 이런 거지. 원래 이제 컨테이너는 라이너라고 그러거든. 이게 컨테이너는 상해에서 출발해서 바로 도급해서 저 뉴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구를 들리게 돼 있어요. 상해 들렸다가 예를 들면 뭐 요코하마 들렸다가 부산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예를 들면. 네. 근데 저쪽에서 다 차버린 거지. 이미 그것도 그런데 가서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못 와요 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21일 동안 지연된 배가
올해만 104척이거든요. 아, 미국에 도착했는데 항만에서 아, 짐을 못 내렸다고요? 그래서 배가 예를 들어 5일 출발해서 뭐 언제 도착하기로 했잖아요. 네. 21일 이상 늦게 도착한 배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2척이거든요. 3주 동안, 3주를 동안 지연이 된 거예요, 배가. 근데 최근 10년 동안 21일 이상 지연된 배가 100척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다 토탈로 10년 동안 100척인데 최근 5개월 동안 132척이 늦게 들어왔다고. 아, 3주를. 그래요. 저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 가을에 했었지. 근데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때 8,000원이었어요. 3분기 근데 성수기라 이거죠. 8,000원. 8,000원 대 7,000원. 7,000원 그래. 예. 네. 에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니야, 그 알겠습니다. 공장 하시는 분 용달 안 오면 진짜 아유, 스트레스 받죠. 그렇지. 용달 올려줘. 야, 그렇게 되겠지. 알았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발칙한 경제로 가서 듣게.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너무 짧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시간 풀로 다 쓰고 가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